볶음 볶음. 저주 도전이면은 저주 받을 만하지. 엘리트 3마리 가능. 코드블루님 반갑습니다. 후배 딜 안 막아줘요? 4코스트니까 주적판 얼마나 하겠지? 편향 빠따 조시바. 편향 너무 좋고 구체 만들 만한 거 또 없나? 냉정함. 과연 높이격이 될 것인가? 안 됐습니다. 똥겜. 똥겜 특. 피격함. 갓겜 특. 피격함. 어둠부터 강화하는 게 낫겠죠. 요정은 갓골이즘. 수비를 해도 수비한 느낌이 안 들지. 라가블린이나 나올 것이지. 디서빌리티에님 반갑습니다. 커스텀 모드는 빡쳤을 때 힐링 받기 위해
킹장전. 이시도 꽝. 자가수리 넣어놓을까? 어차피 저주 많으면은 맞을 일은 계속 생길 것 같은데. 또 맞았다. 반복이 진짜 좋은 것 같아. 넘쳐나는 유물. 저 더러운 타격 수비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? 수비 지울까? 일단 타격 지우자. 융합 원래 있었어요. 상자. 이번에도 어둠 냉기 덱인가?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. 조짐. 망할 저주. 호아 호아. 아, 편향 쓸 걸. 자방? 야, 이런 게 어딨냐? 아, 진짜. 거지 같은 게. 핸드 진짜 기가 막힌다. 기계학습? 고통 나왔네. 킹스트롤 갓배.
용의 장치. 혼돈. 터보는 필요 없는데. 혼돈은 괜찮다. 터보. 드로우 좀더 챙길 수 있나? 털보. 아이고, 고통받는다. 이거 발동된다. 개꿀. 별로 꿀 아니네. 조금만 꿀. 약간 꿀. 볶음은 개꿀. 아, 병유정 저거 왜 이렇게 쓸모없지? 킹갓집. 냉정함 넣을까? 강화 냉정함이 필요한데, 강화하려면 저기까지 가야 돼. 기생충이나 지울까? 딱히 타격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. 아니면 토박집을. 아니면 수비 난장 치우든가. 보통 이거 때문에 고민하는 거기는 해요. 고통이 이거 발동시켜줘서. 나중에 축전기 뽑고 조금만 더잘 쌓으면은 저걸로 꽤 챙길 거라 같아서. 어둠도 빨리 쌓일 거고. 기생충 지우는 것보다는 상처 지우는 게 낫겠다. 방열판도 쓸만할 것 같은데. 강화는 조금 걸리겠지만. 엘리트 하나, 둘, 셋, 이렇게. 아니, 젠장. 이거 엄청 뚜까 맞을 텐데. 아니, 네, 볶음이라서 1뎀이네. 구체 없다고요. 편향은 언제 오냐?
오한. 아니 이걸 서순을 한 대 맞을까? 안 맞아도 됐겠다. 받는 디펙트. 1대 사격. 존의 힘도 높고, 근데 저거 뭐야? 저거 언제 나오냐 저거. 드로우 없어서 방열판이라도 넣어놨는데 커패시터도 안 나오고. 덱스 넣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이중 시전 아직 있지 않나? 없네. 막았구나. 높이격 한번. 아이스크림 긁어내기. 헬로월드. 헬로월드도 괜찮겠는데? 차라리 되돌리기를 넣을까? 되돌리기 일제 사격, 되돌리기 차강, 되돌리기 어둠. 헬로월드가 제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어우, 규준. 아니, 아, 진짜 이거 완전 짜증나네, 이거. 문 열리는 소리입니다. 어둠. 업크. 되돌 일사. 3일 처단님 반갑습니다.
오케이. 숙성기만 좀 빨리. 아, 이거 맨날 트롤한데, 이거. 융합도 괜찮아 보이고, 걷어내기도 괜찮아 보이는데, 걷어내기 쓸게요. 아이, 가지. 킹지. 갑분가. 아이, 규준, 이거 변화할까? 규준 에바 참신들. 아씨, 몸부림 또 졸라 싫어. 킹가티님 덕분에 막았죠? 이래도 가시가 아닙니까? 킹 열판. 편향이 왜 이제서야. 미라손, 미라손 빠따주시바. 미라손의 방열판. 가지 미라손. 킹갓 모음. 축전기. 킹갓 모음. 와, 파워카드. 여기 파워카드 전용 칸인가? 그래서 이렇게 파워카드 잘 나오나? 창공재능, 그거 뭐, 순 창공재능만 나오는 쓰레기 카드, 똥카드 아닌가요? 몸부림 씌울까? 아, 몸부림 졸라 싫다. 족세비님 반갑습니다. 축전기냐 조각모음이냐. 헬로월드에 가지도 있어. 아예 비겼겠네. 드로우가 부족했어. 방열판. 고통 빡딜 중. 암흑은 그냥 딜 넣는 거예요. 편향 또 나왔다. 자, 메아리 쓰자. 핵배터리. 건별할까?
어차피 엘리트 잡으러 다닐 것 같은데. 세개다 괜찮아 보이네요. 까마귀 하이. 야, 물음표랑 엘리트랑 이렇게 엘리트 3마리 정도 잡을 4마리 드네. 요렇게 이렇게 엘리트 4마리. 스마트 매칭. 아 진짜 너무 빡딜하는데 저거? 후회? 아니 고통? 고통 빡딜 너무 아프고. 아 뭐야 뚫렸어? 그냥 생각 없이 썼는데. 뭔가 높이 격될 것 같은 그런 덱은 아니네요. 아니, 고통 저거는 왜 맨날 일찍 잡혀서 빡딜 넣지? 기분 나쁘게? 고통 딜금. 저거 써야 되거든요? 자가수리? 넘기고. 받으리라. 아니 구불구불한 길. 아이 몸부림 받아야 되나? 씨, 몸부림 싫은데. 천천. 위풍. 위풍은 코스트 챙길 수 있긴 한데, 전등 넣을까? 아니면은 저거 몸부림 짜증나는데 저거나 좀 치울까? 아 진짜 몸부림. 몸부림 너무 싫다. 아 양초. 네, 저거 선천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받게 돼요.
아씨. 적의 창궁지능이 나오네. 묘용. 아이고, 핸드 터진다. 아, 고통. 스탑. 팽이 순무. 되돌 쓸까? 아니야. 파워나 빨리 붙자. 이상한 거 되게 넣지 말고. 후회. 힘은 많이 올랐는데. 11. 아조스님 반갑습니다. 문명은 딱히 관심 없어요. 또 픽업했어? 노답. 아, 나 팽이지. 근데 드로우가 워낙 빠방해서 팽이가 필요가 없어. 담뱃대 동전 조각음 더 넣을 필요까진 없지. 아이고, 이거 또칼 날려가 못 만나고 저거 뭐야 퍼펙트도 못해서 점수 얼마 안 나오겠네. 킹골이즘. 킹더 내기. 보스에 집중합시다. 아니, 저주. 아니, 수집하세요. 자가 소리로 다시 챙겨올 수 있어서 상관없긴 한데.
코스트 없다. 메아리 특 소메란 병불꽃. 아, 뭐 컴파일 드라이버라도 넣어놓을까? FTL. 와, 죽성기 빙하라도 나오면 좋겠는데. 킹지게 합하기도 괜찮네. 방열판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기분 좋네요. 허미 고통 특 아픈 호도독 칼 날려왕. 이런 체제 칼 날려왕 그립습니다. 보고 싶습니다. 타격이나 지우자. 뭘 보기 싫은데. 타격 특 꼴 보기 싫음. 잠깐만, 맞는다고? 어떻게 안 되나, 이거? 그 일딜 때문에. 아, 몰라, 대충 이제, 아직. 방어도 참 많이도 주시네요. 아, 이거 아이스크림인데 어때요? 어차피 높이 격도 아닌데. 이번엔 방열판이 맨 밑에 있었구나. 죽겠다니요. 그럴리가.
아, 코스트, 아니, 저거 구체 없애기 싫은데. 아니, 구체 남겨둬서 다음 턴에 쓰려고 지금. 랜유짱님, 관로 감사합니다. 아니, 구체 남기려고 하잖아요, 지금. 근데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내장 들어오나? 컴파일 쓰면? 구체 필요 없었네. 아, 몰라, 몰라. 1200점이야.